말이를 할 거니까. 말이. 네, 돼지고기인데. 고기 말이? 고기 말이. 저희 엄마가 운동회 뭐 이럴 때 항상 싸주셨던 음식이거든요. 이 돼지고기를 넓적한 사용을 했어요. 파 위쪽 흰색 부분, 당근, 파리고추를 점인 우엉을 집에서 이렇게 간편하게 안 먹는 그런 야채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좀 땡기면서 말면 좀 더 잘 말리니까 베이컨 마리처럼 저게 뭐 김밥 같이 그냥 마는 거예요? 네. 야 운동회 때 진짜 좋은 거 싸셨다. 이제 소스를 만들 건데요. 회장은 꼭 들어와야 고기 요리에는 좀 맛이 있죠. 간장, 매실인데 무슨 맛술 참기름을 강판에다가 양파, 사과를 키위도 제가 이 정도만 넣고. 야 많이 들어가는구나. 간이 딱 맞고. 아 이현복 셰프님이 해주신 이 프라이팬 중불 정도 해주시면서 살살 돌려가면서 조리는 게 관건이에요. 약간 갈비 소스 비슷한 그런 거. 네. 저 뭐 밑간 하신 거예요 고기에? 네 밑간 그냥 후추 소금. 아 이건 뭐 무조건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간에 잘 배냐 이게 이 요리에서는 이제 그게 관건이에요. 기본적으로 은하 씨가 요리를 진짜 잘하신다. 아니, 잘해. 네. 언니 집밥의 여왕이 씨. 집밥의 여왕. 짠. 그래서 이 추억 음식인데 군침이 도네요. 이렇게 요 고기만 먹어도 맛있지만 그래도 식사 대용으로도 할 수 있는 누룽지를 지금 만들 건데 누룽지? 좀 밥은 김밥 많은 것처럼 알지 않으셔도 되고 누룽지 약간 곁들이는 정도? 치즈. 치즈. 안 좋아하시는 분이 없죠? 뭘 많은 걸 좋아하시네요. 그냥 알아서 우승하시는 분이다. 이거 힘이 없어 손에 고추가 빠져야 되는데 제가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감독님 이거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? 이거 안 빠질 것 같은데 이쪽에서 그냥 네 안 빠질 것 같은데 저 감독님은 쪽에서 그냥 매주 그냥. 촬영 말고 뭐 네. 하시고 꼭 하고 가세요. 우유 따줘. 그때 고추장도 퍼주셨잖아요. 간장인가? 감사합니다. 쏙 빼주시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여기서 말아볼게요. 아, 이 위에 밥을 말아. 약간 누드김밥처럼. 누드김밥. 아. 약간 요렇게 이런 식으로 돼지고기 반마리. 와 맛있겠다. 이야. 한번 구워볼게요. 아 이것도 고소하겠다. 살짝 노릇노릇 뜨실 때까지. 아 궁금하네 이것도. 고소해 고소해. 누룽지가 튀겨져가지고. 아 너무 맛있겠는데? 어 색다르다 색다르다. 여기서 딱 끝이 아니고. 아 또 있어요? 더 여기 시대를 다 아울러서 먹을 수 있는 좀 맛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. 뭘지 궁금하다. 전 세대가 잘 먹을 수 있는 소스를 만들 건데. 뭐야? 맛있게. 이게 뭐야? 유자를 넣을 거예요. 유자청을요? 우와! 마요 소스를. 유자청에 마요네즈? 이야, 와 대박이다. 적당히. 유자 마요. 유자 마요. 비장의 무기. 유자청 저렇게 넣으시면 진짜 맛있어요. 간장 좀 넣고요. 청양고추를 한 3개 정도 넣을게요. 오. 다 완성이 됐습니다. 저렇게만 간단하게? 맛있겠다, 이거. 아우. 맛있겠다. 유자 마요. 시식. 맛있죠. 아 소스가 신이 안 쓰다. 너무 맛있어. 장난했어. 아 나 지금 소스의 맛까지 또. 아 진짜 유자향이 확 퍼지면서
저희 환상의 궁합이라고 할까. 아 근데 되게 맛있겠다. 미소불 소스를 딱 찍어 먹는 순간 오, 아 이건 진짜 맛있겠다. 외국인들도 다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맛. 한 끼 대용으로 한 줄만 딱 먹으면 바로 끝날 거야. 그러니까. 뭐? 뉴트럴. 뉴트럴 기대해주세요. 저 소스가 문제다. 와.